효율적으로 천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5절 자연친화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 자연친화 부분은 이제 고전시가로 좀 특화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어부사시사, 어부단가 요번 시간은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그 뒤에 이제 그뭐 매화사라든지 오우가라든지 여러분들 주로 이제 그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이제 연시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볼 거고요. 여러분들 그 자연하고 굉장히 그 예전 양반들 사대부는요 밀접했어요. 자연이 친구기도 하고요. 자연이 나의 벗이 친구죠. 벗이기도 하고 내가 닮고 싶은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자연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은 그 자연과 친한 마음, 자연 친화적인 정신을 그 시에 어떻게 녹아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부사시사 윤선도입니다. 윤선도는요, 그 이제 보길도라는 섬에서 이제 자기가 낙향해서 이제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들을 많이 남겼죠. 이제 그 유배 아닌 유배죠. 고향 쪽에 가서 이제 낙향해서 그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부와 자기가 이제 어부의 생애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닙니다. 집에 돈도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시 자체도 어부사시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어옹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가어옹. 발음이 좀 어렵네요. 가오옹. 계속 이어서 해보세요. 가오옹, 가오옹.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가짜 어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어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속세를 떠나 강호에서 낚시하면서. 강호에서 낚시하면서 시나 읊고 술잔을 기울이던 양반이다.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이던 양반이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마치 어부의 생활에 굉장히 흥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어부들은 생활이 너무 좋았나 봐, 완전 풍족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무슨 어부? 가짜 어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부 사시사 보면 사계절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계절을 노래하면서 계절은 4개인데 한 계절당 10개씩, 그래서 총몇 개다? 40수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럼 선생님 40개 다 공부할 수 있나요? 다 공부하긴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추나 추동 하나씩을 뽑았고요. 하나씩 중에서도 좀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큰 틀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춘사 1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계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자, 앞계는 개울입니다. 앞 개울에 안개가 걷히고 뒷매에 해가 비치고 있어요. 그쵸? 그림이 쫙 그려지네요. 뒷개울에 해가 비치고 이렇게 앞 개울이 이렇게 보이는. 뱃더라, 뱃더라. 자, 이 어부사시사는요, 후렴구가 있어요. 특이합니다. 세상에. 선생님, 어부사시사 그러면 고려가요인가요? 아니요. 옆에 핵심 정리 보시면 그 어부사시사의 갈래는 시조입니다. 시조인데 시조가 이어서 40개가 되니까 연시조라 그러거든요. 우리 예전에 시조 배울 때 개념 알기에서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시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시리즈로 있는 거 우리 연시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연시조인데 얘는 특이하게 초장, 중장, 종장 세 개의 부분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렴구가 있습니다. 자, 후렴구 첫 번째는 뭐냐면요, 뱃더라, 뱃더라 이런 식으로. 그 후렴구 1은요, 출항부터 귀향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모든 지금 그 후렴구를 보면요, 지금 하사 두 번째 볼게요. 닷 들어라, 닷을 들어 올려라,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라 이어라 노를 저어라 저어라 이런 그 배가 출발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후렴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후렴구 첫 번째는 출항부터 귀환까지의 과정, 배를 운행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밤물은 거의 지고 거의 디고 남물이 밀려온다. 썰물이 거의 지고 이제 남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자 이거는요 후렴구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예와 달리 우리가 그 고려 가요에서 했던 것처럼 흥을 돋구고 있는 그런 조음구 소리죠. 그래서 의성어 혹은 어부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노를 젓는 소리. 그렇죠? 그래서 이 후렴구 두 번째가 조음구인 거죠. 조음구. 흥을 돕는 거. 그렇죠? 지극총 지극총 어사와. 됐습니까? 그래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후렴구 두 번째는요, 모든 그 시조, 연시조 시리즈마다 지금 다 동일한 거 보이시죠? 춘사 1에서도, 춘사 1에서도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그다음에 하사 두 번째에서도 지국총, 지국총, 어사 이렇게 돼 있죠. 강촌, 온갖 곳이, 자, 온갖 곳, 이게 뭡니까? 곳은 꽃입니다.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 강촌. 그쵸? 강이 흐르는 이 마을에 온갖 꽃이 피었어요. 그쵸? 왜? 배경이 뭡니까? 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촌의 지금 봄 풍경을 감상하고 있죠. 선생님, 어부는 이렇게 봄 풍경 감상하고 진짜 좋았네요. 저 어부 할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무슨 어? 가오. 하사 보겠습니다. 하사. 여름입니다. 연엽히 밥사 두고 연잎, 연꽃잎 있죠? 거기에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반찬은 준비 마라. 준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찬 없어도 돼. 연잎밥이면 돼.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가난하지만 만족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안분, 지조. 혹은 하나의 이제 광주제 밥.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이제 물. 이런 것도 뭐라고 하냐면 단사, 표음. 선생님 뒤에 한자 성어 부록 준비해 놨죠? 그거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자, 지금 또 배에 올리고 있죠. 청양잎은 써 있다. 자, 지금 여름이니까 햇빛도 강하고 비도 오고 이러시죠. 그러니까 청양잎은 뭐 삿갓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가 삿갓은 써 있고 녹사이 가져라. 녹사이는 일종의 우비예요. 도롱이. 왜냐면 여름에 소나기가 더 많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옷차림이 어때요? 소박해요.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자, 지극총, 지극총, 어서와. 무심한 백구는 내쫓는가, 재쫓는가. 자, 이때 무심하다는 건요, 무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욕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백구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요. 선생님, 제가 기다리는 그 하얀 개 백구 아닐까요? 아니요. 이때 백구는요, 잘 보세요. 한자가 하얀 백이고 구에 지금 보면 얘가 뭐냐면 그 갈매기, 갈매기. 그래서 백구하면 지금 갈매기예요. 그러면 그 백구가 내쫓는가, 재쫓는가? 그러면 그 지금 백구가 나를 쫓는 것인지 내가 자기 그 아이를 쫓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같다. 걔가 날 쫓는지, 내가 걔를 쫓는지 잘 모르겠다. 또 다른 말로요. 물심 일려. 물과 내가 마음이 하나로 같다. 그 다음에 이런 정신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연 친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지구촌, 지구촌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쫓는가, 재쫓는가. 그래서 걔랑 나랑 하나가 된것 같아. 이렇게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추사입니다. 자, 누구든 살이 찐다는 청고마비. 그쵸? 보통 이제 말만 살이 찐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도 막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 추사 네 번째. 기러기 떳밖에 못 보던 왜 배고야. 기러기가 날아가는 밖에 못 보았던 뭐가 보여? 산이 보이는구나. 왜 하면 산이죠. 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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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노를 저어라 저어라 이런 뜻이죠. 낚시질도 하려니와 취한 것이 이흥이다. 그러니까 낚시도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즐기는 이게 바로 자연을 즐기는 흥치구나. 그래서 자연에도 취한 거죠. 지극총 지구총 어사와 석양이 바이니 석양이 비치니 천산 천산하면 오온산이죠. 오온산이 금수로다.
자, 온 산이요, 석양이 딱 비쳤는데, 여기 보면 어떤 색이냐면, 이렇게, 노란, 은행이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었겠죠. 그럼 이런 예쁜 빛깔들이 뭐 같다라는 거예요? 금슈가 뭡니까? 비단 같다. 비단. 그래서 뭐가 지금 된 느낌이죠? 단풍이 든 가을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단은 주로 뭘 의미하냐면, 단풍이 든 가을산. 그러니까요, 지금 어부처럼 진짜 고기 잡고, 이게 진짜 대박이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동사 네 번째.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경물이 달랐구나. 눈이 막 내리고 나서요, 봤더니 경물, 경치가 달라졌어요. 온 세상이 뭘로 덮여, 이런 것들이? 하얀 눈이 되어서 싹 덮치는 거죠. 경물이 달라진 거죠. 이어라. 앞에는 망경유리. 자, 망경유리는 끝없이 잔잔한 바다를 얘기합니다. 유리처럼 끝없이 잔잔한 바다. 뒤에는 천섬, 옥산. 자, 천겹으로 된, 목으로 된 산? 옥으로 된 산이네. 세상에. 얼마나 하얘겠으면. 자, 그래서요. 앞에 보시면 지금 그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유리와 같은 바다는 어떤 푸른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그 색은, 옥으로 된 색은 흰색. 그래서 이 색깔이 서로 대비가 되죠? 색채 대비. 선계가, 불계가, 인간이 아니로다. 여기가 신선이 사는 세계. 선계는 신선이 사는 세계인가? 혹은 이제 불계, 그 부처님의 세계인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계, 불계 묶어서 이상세계 이렇게 표시하시죠. 여기 이상세계인가? 너무 아름답다. 어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이때 인간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속세,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써이면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휴먼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그곳을 의미할 때도 있죠. 속세가 아니로다. 그만큼 인간 세상이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사람은 어부의 삶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 엄청나게 한가롭게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부터 볼게요. 대상에서 받은 인상을 감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감각이면요, 뭐 시각 이런 건데요. 분명히 보이죠? 그, 이제, 천상과 망경유리 이런 시각들도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금수다 이런 것들도 화려한 그 단풍이 물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맞고요. 3번 계절의 변화. 춘하, 추동 네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계절의 변화 맞고요. 2번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자연을 즐기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만족감을 즐기고 있고 1번 자연의 속성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이런 부분은 딱히 없죠? 자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뒤에 나오는 오우가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2번이요. 아래를 참고할 때 기역에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이요, 혹시 시험을 봤는데요. 검정고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문학 작품이 내가 모르던 게막 나왔어요. 그러면요, 아, 이거 포기해야지, 버려야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혹시 보기가 있나를 열심히 좀 찾아보세요. 근데 보기에서 만약 이런 지금 설명이 있다, 그러면 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시를 좀 보면, 모르는 시도 좀 어느 정도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 봐서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어휘는 암기하되, 지금 모르는 것들은 이런 보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어로 한번 쭉 읽어보고, 해석해보려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전 시가가 제일 어려워요, 문학 중에서. 왜냐하면 외계어 같아요. 지금의 말과 다른 말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만큼 정직한 부분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대로 나오는 아주 정직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 따라오시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를 참고해요. 기역에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는 문제죠.
어부사시사는 모두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각각의 시조에는 두 가지의 여음이 나타난다. 기역은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여음으로 매수마다 매십수마다 반복되며 출항에서 귀향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게 아까 뭐 얘기했던 뭐 닫들어라 닫들어라 혹은 이어라 이어라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지극총 지극총 어사와 이 부분이죠. 전편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내며 배를 움직일 때 내는 소리와 하고 관련 있다. 자, 그럼 봅시다. 기역은 배의 움직임, 그쵸? 출항부터 귀향까지의 과정이니까 뭐 닻을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어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배 작품 자체를요 연결하죠. 왜냐면 출항부터 귀향까지의 과정을 춘화 추동에 하나씩 다 넣어놨으니까. 3번, 니은의 배에서 연주하는 악기 소리. 지극총 어사와는 주로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같이 배를 잡고 이런 좀 거지. 지금 뭐 어떤 악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화자와 정서 연결해서 흥을 돋굴 수 있죠. 말 자체가 흥겹잖아요. 지극총 어사와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2번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앞에 시조가 일반적인 형식상의 특징과 다른 점한 가지. 자, 시조의 형식상 특징은 3, 4조, 4음보의 3장 6구를 기본으로 해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중간에 가운데, 아까 뭐 여음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무슨 꼬가 있다? 후렴구가 삽입돼 있다. 요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조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그 일반적인 그 시조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를 얘기했는데 얘는 초장, 중장, 종장의 하나의 후렴구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후렴구가 삽입된 게 그냥 일반적인 시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건또 어부 단가입니다. 선생님, 어부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보네요. 네, 좀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어부 단가는 그 고려의 어부가를 개작을 한 거고, 결국에는 얘가 아까 봤던 어부 사시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훨씬 더 한자어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58페이지 그, 저기, 어휘풀이 있죠? 어휘풀이에 굉장히 지금 많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1수부터 5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사람도 이거 여기 나오는 것도 가오옹일까요? 가오옹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양반이 지금 어부인 척 했으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 이 생애 어부의 삶에는 뭐가 없다? 시름이 없다. 근데 어부의 생애가 왜 시름이 없겠어요? 오늘 고기를 많이 못 잡았는데 어떡하지? 우리 식구들은 많은데 이런 거 분명히 걱정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가옹, 가짜 어부이기 때문이죠. 이력 평주, 지금 한 조각의 작은 배를 만경파, 만경파 하면요, 보통 이렇게 굉장히 끝없는 바다, 푸른 바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없이 넓은 바다에 작은 조각배를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자, 이 사람이요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어디예요? 어부의 생애와 반대되는 인세요. 자, 인간 세상의 줄임말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홍진. 그쵸? 인간 세상을 내가 다 잊고 있으니 날이 가는 줄 알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세를 떠나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자연이요. 그럼 어디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지금 자연에서 지금 어부인 척하고 살고 있는 거죠. 9번은 굽어서 천심녹수를 돌아보니 아주 깊은 천심이나 되는 그 푸른 물을 돌아보니까 이제 만첩척산 지금 그 물을 돌아보고 나니까 뭐가 둘러 있어요? 만첨이나 되는 어떤 산이 둘러 있고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자, 이렇게 푸른 산이 있고 홍진이 가려졌어요. 홍진이 뭐라고요? 인간 세상이 가려져 있어요. 그럼 이 부정적인 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때요? 좋겠죠. 자, 십장의 장이 지팡이 장자인데 그만큼 굉장히 이제 혼탁스러운 속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호의 월백 달이 하얗게 떴겠죠. 덕 무심하라. 자, 강호하면요 강하고 호수인데, 강하고 호수가 뜻하는 거는 그냥 자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이걸 자연으로 생각하면 요 무슨 법이 될까요? 대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강호의 달이 월백하였거든 더욱 무심해라. 그쵸? 그래서 아주 그냥 달뜬 밤에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청하의 밥을 싸고 농류의 고기를 꿰어서 와, 청하 하면 뭡니까? 청하. 푸른 연잎에 밥 싸요. 왜꼭 연잎에 밥을 쌀까요? 연잎에 밥 싸면요. 그 향이 배고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죠. 그러니까 연잎에 밥을 싸고 농류에 이제 고기를 꿰서 푸른 버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노적 화홍에 배를 메어두고, 그러니까 갈대꽃이 우거진 곳에요. 배 메었어요. 선생님 막 침고이는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일반 청의미를 어느분이 아르실고 자연의 참된 의미. 지금 뭐예요? 맛있는 거 이렇게 놓고 자연을 즐기고 있으니까 이 진미를 누가 알겠느냐? 아주 지금 행복하겠습니다요. 그렇죠? 사수.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산 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 물 중에 백구가 비랍. 자, 백구는 뭡니까? 친하의 대상이었죠. 친하의 대상인 백구가 일어나라.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두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다정한 두 것이 뭡니까? 한운, 그렇죠? 한가로운 구름. 그 다음에 뭡니까? 백구. 선생님 앞에서 백구 뭐라 그랬어요? 강아지 아니고 자연물 중에서도 갈매기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겠다. 그러면 이 자연물, 너를 쫓아 놀겠다라고 해서 이 자연물을 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애들 중에서 인형 같은 거를 이게 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화? 의인화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겠다. 그럼 나하고 너가 거의 하나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무슨 일체? 물화일체 이렇게 배웠어요. 선생님 물심일려라고 쓰면요. 맞겠죠? 자연친화라고 쓰면요. 맞겠죠? 그쵸? 자, 오수. 장안을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로다. 장안이 수도죠. 수도를 봤는데 북걸 임금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리예요. 아니 여태까지 자연하고 놀다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대부의 한계죠. 자연하고 실컷 놀다가 갑자기 누구 생각합니까? 임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북걸은 지금에서도 서울에서도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죠. 그래서 북걸은 임금이 계신 곳. 그러니까 자연 임금을 떠나서 자연을 찾아왔어도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은 잊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주에 누워신데 어주가 왜 고기잡이 배에 누워있던들 니은 스치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내가 아무리 자연을 즐겨도 누구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우리 그 임금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자, 제세연은요 그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현명한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나와도요 뛰어난 사람이 우리 임금님한테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잘 보살필 거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지금 그 임금에게 충성하는 게 드러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국. 나라를 걱정하면서 충성한다. 우국 충정 이렇게 얘기해요. 뭐 충성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굉장히 유교적인 어떤 충 요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옹에 대한 좀 얘기를 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부사시사 어부단가를 보면서 이걸 전체 그 부분들이 한번 어부사시사도 볼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끝나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고 요 정도만 봐도 이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있거든요. 보통 책들 중에서 사십수가 다 실려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이게 패턴이 다 반복이기 때문에 춘사에선 보통 요 얘기, 뭐 하사에선 요 얘기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면서 흥취를 즐기고 있다. 특히 어부단가 같은 경우는 좀더 유교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 고전시 작품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